자, 오늘은 색종이로 우정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펼친 뒤 반대 방향으로 반을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색종이에 중심선이 생기는데요.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시 반을 접어줍니다. 그렇게 생긴 선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반을 접어줍니다.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색종이를 뒤로 뒤집어서 이 선에 맞춰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세모의 윗부분을 뒤로 접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. 잘 보셨나요? 그럼 자세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쪽 면이 중심선에 닿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을 한 번, 두 번, 세 번까지 접어주면 색종이로 만든 우정팔찌 완성!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우정팔찌를 접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찾아오겠습니다.